이어서 정보공개법, 뭐 실정법이죠. 그 내용을 좀 보셔야 돼요. 목적 있고 그다음에 정의 나오죠. 정의 부분에서 뭐 이게 뭐 정부란 나오고 그다음에 뭐 공개 공공기관 공공기관 양가로 3번 있잖아요. 양가로 1번 정보하고 양가로 2번 공개 이 내용 기본적으로 알아주셔야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그 공공기관이 최근에서 법조문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공공기관이라 할 때, 국가기관, 그렇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지방자치단체, 동그라미 3번, 공공기관이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예전에는 그 정부 투자기관으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법명을 일단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공공기관이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이제, 바뀌었으니까, 공공기관이 운영에 관한 그,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그리고 시행령 0이죠, 012조 국가기관의 법위가 나오죠. 이쪽 나오는데 여기에서 요거와 관련돼서 시험 나는 것은 여러분들 사립대학교 있죠. 사립대학교는 여기 그 시행령에 따라서 그죠? 유아 뭐 교육법, 초등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서 설치된 학교.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설치된 학교, 사립대학교 법이 있죠. 그래서 사립대학교는 이 공공기관에 포함돼요. 정보공개법에서 들어가고. 다만 사설기관, 뭐 언론기관은 포함되지 않죠. 이 정도로 좀 내용 알아두시고 나머지 내용 법조문을 읽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4페이지에 세 번째 뭐 나오죠? 정보 공개의 원칙이 나옵니다. 방괄호 4번 적용 범위 제4조 나오죠? 예. 우리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원칙이죠. 적용 범위에서 원칙 있고, 그다음에 예외 그 체크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양괄호 3번 조례 있죠. 우리가 지방의회가 지정하는 조례. 조례에서 정보 공개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례에 의한 정보공개도 인정된다는 거 법조문이 있습니다. 관련 판례 봐보세요. 법률이 위임 없이 제정된 청주시 정보공개조례안은 적법하다 돼 있죠. 예, 좋습니다. 사실 정보공개법이 지정되기 이전부터 이렇게 알 권리로부터 조례에 의한 정보공개가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방가로 5번의 공공기관의 의무 내용 쭉 읽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65쪽에, 하단에 공개 대상 정보의 원문 공개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요 내용 같이 볼까요? 그러면, 자,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이 정보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 공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내용을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366쪽에 방가로 6번 정보의 공개가 나오죠? 청구권자. 모든 국민이에요. 그죠? 예, 개별적 정보 청구권과 일반적 정보 공개 청구권이 다 인정됩니다. 자, 외국인도 일정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권 인정되죠.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 청구권 인정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국내에 일정한 조수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니은반에 학술 연구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디귿반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이렇게 놓으시고 요세 가지 일정한 경우 인정되죠. 예외적으로. 그다음에 양가로 2번에 공개 대상 정보와 비공개 대상 정보가 나오죠? 공개 대상 정보 제3조 나오죠? 쭉 나오는데. 그 다음에, 뭐, 공개 그 내용 봐보세요. 기억번에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해서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기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법체 2조 제3호에 이렇게 다그 개념 정의가 되어 있어요. 정보하고, 공개 대상의 범위, 공개 대상의 점이, 뭐, 공개 대상 범위 있죠? 이거 보시면, 여기서는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서는, 그
공공기관이 그 작성 취득, 작성 취득한 정보, 작성 취득한 정보에 한해요. 그러니까 지금 3가 나오는데 공개정보의 범위는 정보공개제도 실시 이후에 작성되거나 취득한 정보로 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관련 판례 보세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문서는 원본 이하야 할 필요는 없어요. 원본 이하야 할 필요는 없지만은 만약에 그 해당 공공기관이 작성 취득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 다른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 이걸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거 좀 그 혼동을 만드는데, 공공기관이 작성 취득하고 있는 정보에 그 한정해서 공개 의무가 있어요. 다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것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관련 판례에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문서는 원본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까지 좀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이거 다 시험에서 일반적으로 잘 출제되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 공개 대상 공공기관에서 다시 한번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이제 사설기관, 언론기관은 포함되지 않고, 바로 사립대학교, 또 사설, 사립대학교에 대해서는 인정되죠. 관련 판례가 나와 이쪽이. 예. 사립대학교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그렇죠? 해놓고. 요거까지 좀 기본적으로 잘 나온 사항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비공개 대상 정보 제9조 나오죠.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행정절차법에서 적용 제외 대상, 행정절차법이 적용 제외 대상, 인정되는 판례, 부정 판례 요거하고, 그 다음에 비공개 대상 정보로 인정되면 공개 대상할 필요가 없죠. 정보 공개 청구했는데 정보 공개 거부 처분했어요. 그때 논란이 드는 것이, 이것이 행정기관이 이건 비공개 대상 정보다라고 주장하면서 정보를 이제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죠. 이런 때 이제 우리가 재판을 통해서 우리 정보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결정 있죠. 결정 또는 거부 결정, 거부 처분이죠. 이건 처분이에요. 행정기관에서 처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최소소송, 최소심판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법적으로 논의될 때 비공개 대상 인정 여부에 대해서 여기 이제 나오는 것이 여기 법조문 사례 쭉 나오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셔야 돼요. 특히 난이도 수용 들어갈 때 이런 거 나와요. 이런 것은 이제 어렵진 않지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요거만큼은 반드시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이게 좀 많지는 않거든요. 다른 뭐 행정학이라든지 뭐 사회라든지 다른 과목에서 못 따라와요. 그러다 우리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 이상은 안 나와요. 369페이지에 관련 판례에서 최근 판례에서 양가로 1번에 비공개 대상 정보 긍정한 판례, 양가로 2번 부정한 판례가 나오죠. 비공개 대상 정보, 부정한 판례는 정보 공개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 나오는 건 요거만큼은 처음에 나왔던 것을 정리했기 때문에 꼭 알아주셔야 합니다. 기출 문제는 계속 반복 출제돼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꼭 해놓으시고, 특히 뭐 최근에 시험에서 뭐 사법시험 제2차 답안지 열람 이거죠. 이런 것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좀 정확히 해놓으시고, 뭐 그 다음에 또 시험 나왔던 것이 검찰 보존 사무 규칙, 검찰 보존 사무 규칙 이거, 이것이 규칙상의 재판 확정 기록 등의 열람 등사의 제한. 에 대해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봤어요. 정보 공개를 해야 한다고 보죠. 이거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이건 판례를 여러분들 맡게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이제 단순 암기사항이에요. 몇 번, 두세 번, 세네 번, 대여섯 번 읽어보셔가지고 완전히 익히셔야 돼요. 또 문제를 통해서 익히시고. 자, 양가로 3번에 정보 공개의 청구 방법이 있죠? 법조 문제인데, 정보 공개 청구서 서면, 문서로 한다든지, 예전에는 구슬 이렇게 있는, 지금 다 한글화 있어. 한글 전용화 작업에서 좀 말, 당연히 말이죠. 이렇게 해야죠. 우리말로 해야죠. 우리 국민들이 규범 수범자가 국민인데, 국민들이 읽어서 이해가 돼야죠. 예, 실질적으로 이제 이건 이제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건 또 계기가 있어요. 영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에서 이제 특히 이제 복지가 잘돼 있지 않습니까? 영국은.
우리와 같이 우리는 전혀 그러면 뭐 사회 안전망이 없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좀 선진국이니까 잘돼 있어요. 그런데 서민청에서 한겨울에 그 보조금을 청구했거든요. 사회복지 그 기금으로 이제 주니까. 그런데 이거 갖다가 노부부였는데, 이 노부부가 해당 그에서 뭐 유류라든지 또 생활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법 제도가, 사회보장제도가 다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갖다가 읽어서 청구할 수 없고, 내용을 파악 못 해가지고 청구를 못 해가지고 동살해 버렸습니다. 영국에서. 실제 사건인데, 그 뒤로부터 엄청난 반성이 일어나고, 사회적인 이제 운동으로 해서 우리 시민단체에서 이제 그런 활동이 이루어져가지고, 지금은, 그래서 그다음부터 법조문뿐만 아니라 영국 아주 쉽게 돼 있습니다. 국민들이 읽어서 다 누구나 알수 있게끔. 또 판결문 다 바꿨어요. 판결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법조문도 전부 다 쉬운 영어로, 쉬운 영어로 이렇게 다 바꿨습니다. 당연하죠. 기범 수범자, 행위 기범성, 재판 기범성, 행위 기범성이 특히 문제들인데, 국민들이 읽어서 알수 없는 판례, 예? 판결 원문. 여러분들 아직도 읽어서 어려우시죠? 그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행정법 처음에 공부할 때, 법과목 공부할 때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요. 독일 법학이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좀 권위주의적인 것을 탈피해야죠. 지금 정도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다말 바꿔, 다. 우리 국민들이 읽어서 될 정도로 이렇게 말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정본계 청구의 방법은 정본계 청구서라든지 또는 말로써 가능하다. 그 다음에 양가사본의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11조인데,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기간, 청구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정보 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해놓고, 결정 기간의 연장인데, 이 법조문이 좀 개정돼 있어요. 옛날 문제들은, 일단 정보 공개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거든요. 만약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10일 갔다가 연장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서 10일 연장을 하고 나서 어떤 결정 여부에 대한 결정 여부가 없으면 정보 공개 거부로 간주한다. 거부 간주 규정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 규정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삭제해 버렸고, 일단 정보 공개 청구를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 공개를 한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20일. 10일, 다시 10일 연장해서 총 20일이 지나면 정보 공개 여부가, 결정 여부가 20일 안에 결정이 안 되면 바로 우리 국민들은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었고, 이제 뭐 20일이 경과됐을 때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뭐 기억하시고, 제3자와 관련된 정보도 있죠. 이것도 읽어주시고, 그다음에 네 번째,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제4항 문제인데 보시죠.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사 이동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거부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해당 그 공공기관이 그 생성 또는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지 않냐는 정보 있죠? 그 기관에게 청구를 한다더라도 이것은 청구가 인정되지 않고 바로 이송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해야 합니다. 그 기관에서 거부했을 때그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에 정보공개심의회와 정보공개위원회가 있죠. 이것도 법조 문제인데, 정보공개심의회는 어디에 설치해? 소속이 어디예요? 어디에 설치합니까? 각 국가기관 등 소수, 각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 자체에 설치합니다. 이때 심의회 그 구성하고 위원 좀 받으시고, 오른쪽에 정보공개위원회 봐보세요. 요거 그 정보공개심의회하고 정보공개위원회고, 이거 명칭을 정확히 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갖다가 해놓고서 이거
시험에 짝짓기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정보공개심의회는 각 국가기관 등 소속으로 이렇게 설치하고, 정보공개위원회는 소속해서 행정자치부에 설치합니다. 내용 보시면 설치 제1항 봐보세요. 다음의 사항을 침해 조정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 자,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기관에 관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수위 뒤에 있죠. 이거 박스 차려놓고, 이걸 담당하는 기관원에서 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정보공개청구위원회 막 이렇게 해놓고, 이거 찾기. 정보공개위원회하고 짝짓기 행정자치부, 이것이 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 기본적으로 법조문을 기억하고 있는가를 잘 물어봐요.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보시면, 임기부터 해갖고, 여기 수의 임기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구성에서 임기,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 금지,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의 공무원 의제 내용 받으시고, 양가로 6번 결정의 통지, 정보의 공개 결정 시 나오죠? 요 내용도 법조문 그대로 좀 해놓으십시오. 여러분들 372쪽에 기억번 봐보세요. 맨 위에. 뭐 나옵니까? 통지. 니은번,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 원하는 경우의 교부 및 기간별 교부 및 병행 교부. 디귿번, 원본 오손 또는 파손 우려 및 상당한 이유 인정 시 사본 복제물의 공개. 꼭 원본만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내용 보시고. 더군다나 이번 정보의 비공개 결정 시, 이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내용 쭉 읽어주시면 돼요. 양가로 7번에 부분 공개가 있죠? 이 부분 공개는 뭐냐면, 정보가 있는데, 공개 정보가 있는데, 공개 대상 정보가 있는데, 이것이,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공개 대상 정보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경우, 이때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그저 공개 대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그 규정이에요. 이것도 다 기본적인 문제에서 뭐큰 어렵진 않고 법조문을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8번의 정보의 전자적 공개에서 전자적 형태로 보이는 정보. 이거, 그죠? 이거 있고, 읽어주시고, 동남 2번,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지 않냐는 정보에 대한 기출 지문이 있습니다. 보시죠.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지 않냐는 정보.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지 않냐는 정보에 대해서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9번에 양가로 9번에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가 있죠. 읽어주시고, 자, 비용 부담 문제는 좀 기억하셔야죠. 앞에서 봤던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절차법상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행정청이 부담했죠. 그런데 우리 정보공개청구권에서는 비용 부담은 실비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동그라미 1번 체크하시죠. 해놓으시고, 자, 불복 절차, 그죠. 정보공개 여부 의 결정에 대한 우리 불복 시, 자, 권리 보호 제도. 자, 먼저 청구인의 불복 절차 이의 신청이 있죠? 이의 신청이 있어요. 이의 신청에서 법조문이니까 이의 신청이 있고 또 뭐가 있나 보세요. 374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행정 심판 나오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행정 소송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이, 개별법으로서 정보공개법은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에 대해서 그 불복 절차로서 세 가지 규정이 되어 있죠.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바로 행정심판법상이 행정심판이고 행정소송법상이 행정소송이라는 것 꼭 아셔야 돼요. 별개이든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에 대한 별개의 제도가 아니라 행정심판법의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의 행정소송 제도임을 꼭 아셔야 돼요. 별개의 제도가 아닙니다. 알아두시고 특히 이제 이의신청은 우리 행정심판에서 공부해요. 행정심판에서 공부하는데 이의신청 제도는 이것도 이의신청도 행정심판의 일종이에요. 행정심판의 일종인데 우리 이제 보통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을 우리가 일반적인 절차, 우리 행정심판법을 일반법이라 하잖아요. 행정심판은 일반법이에요. 네, 일반법이고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은 일반법이니까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다 일반법의 행정심판이 정도니까 행정심판을 다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은 행정심판 일종이지만 이것은 자 행정심판법,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에 대해서 개별법으로 이의신청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의신청은 언제 인정되는가 하면 각 개별법에 이의신청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에만 이의신청 제도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각 개별법에 이의신청 제도가 없으면 일반법의 행정심판법 중에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돼요. 이의신청은 자 행정심판 일종으로서 각 개별법에 근거 규정이 있을 때만 인정한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정보공개법이 이의신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대해서 임의적 전심 절차, 임의적 전심 절차, 임의 이분 뜻이에요. 우리 앞에서 많이 했는데 그렇죠?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은 상대방이 자유의사에 위임되어 있다. 자유의사에 위임되어 있다. 그래서 임의적 전심 절차. 그러니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일반적인 절차, 일반적 절차로서 행정심판과 소송이 있지만은, 위에 대한 별도의 특별불복 절차죠? 별도의 개별법상 특별불복 절차로서 이의신청을 둔 경우인데, 현행 정보공개법은 이의신청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임의적 전심 절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싶으면 하고 자유의사입니다. 자유의사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 있으면 구제받고 싫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의신청을 신청했다가 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공개 거부 처분을 했어요. 내가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또 구제 못 받으세요. 역시나 공개 거부 처분을 합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 바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 절차를 거치든 거치지 않든 상관없이 이 신청을 거치거나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 법 조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서 잘 나오는 그 조항이고 일단 이 신청을 뭐 제기해서 구제받으면 좋죠. 구제 못 받았다. 그렇다면 바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이 자체도 행정소송에 대해서 임의적 전심 절차도 되어 있어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쳐서 내가 구제 받으면 못 받았다. 구제 받으면 그건 끝나죠. 행정소송 갈 필요 없죠. 돈 많이 드니까. 소송비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식쟁송 절차인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절차로 가서 구제 받으면 끝나고 못 받으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조문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그 이의신청은 당의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한 당의 행정청, 처분청을 대상으로 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거예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죠. 제3위 기관. 행정심판위원회 또 우리 소송은 행정소송은 법원이라는 제3의 국가기관에게 제기하는 것인데
이 의신청 제도는 각 개별법의 근거 규정이 꼭 있어야 하고, 또 이때 이 신청 대상이 되는 이 신청을 하는 기관은 당의 행정청 처분청이에요. 이 의신청 심판기관이 당의 행정청 처분청입니다. 이 차이점 이두 가지는 행정심판법에서 다시 공부를 하겠지만은 이렇게 지금 관련된 거니까 정확히 아실 수가 돼요. 왜? 요세 가지가 처음에 자주 나와요. 요것까지 해놓으시고. 그래서 나머지 쭉 내용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75페이지에, 그 다음에 375페이지에 관련 판례 맨 위에 나오죠. 그 관련 판례 앞에서 제가 다 말씀드렸던 것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관련 판례에서 1번.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그 처분의 지혜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두 번째, 공공기관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의 지혜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말씀드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제가 좀요좀 관련된 거 말씀드리는 것은 수업 중에 이제 할 때는 그냥 처음에 무관한 거안 해요. 처음에 다 관계되는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용되면서도 처음에서 출제되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1번, 2번 처음에 다 말씀드렸죠. 정보공개를 청구했더니 거부처분을 받았다. 그럼 별다른 다른 이익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권 자체가 개인적 공권이에요. 법률상 이익이기 때문에 거부처분 있자마자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기 때문에 바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원고주권이 인정되는 거죠. 별도의 다른 이익이 침해되어야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렸듯이 현재 해당 그 공공기관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냐는 경우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지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돼서 정보 공개를 청구하죠. 그럼 이 기관이 사실은 다른 그 기관이나 정보 공개 청구를 이송해야 하거든요. 이송하지 않고 그냥 정보 공개 거부를 처분했어요. 우리가 갖고 있지, 정보를 못 갖고 있으니까 정보 공개 거부를 청구했다. 정보 공개 거부 처분했다. 그렇다더라도 이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냐는 공공기관은 피고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로 개인적 공권 침해됐음을 이유로 취소 소송 제기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두개다 말씀드렸죠? 요두 가지가 좀잘 나와요. 양가로 2번에 제3자의 불복 절차가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제3자에게의 통지 및 의견 청지, 그대로 다 적용돼요. 비공개 요청 있죠? 비공개 요청은 제3자인 경우, 다른 사람이 정보공개를 청구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3자인, 그죠? 갑 이외에 다른 사람 제3자 아닙니까? 내 개인정보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럼 나는 이때 비공개 요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비공개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이때 그죠? 비공개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공공기관은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개인정보와 관련되니까 비공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개 결정을 해버리면 나는 제3자로서 어떻습니까? 제3자의 행정이 배웠잖아요. 바로 내가 취소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똑같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 다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준용 규정이 있어요. 제3자. 이 불복 절차 제21조에 이렇게 이의신청부터 해서, 그렇죠? 행정심판, 행정소 다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의신청 등에서 뭐 공개사실의 통지,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니은번 나왔고, 등급번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이 간격 나옵니다.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이 간격은 최소한 30일이 간격을 둬야 돼요. 그래야 내그 안에 내가 이의신청도 할수 있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죠. 자, 보호 측에서 이제 질의 총괄 내용 쭉 한번 봐두시고. 드디어 이제 여기까지 다 좀, 정보공개법 끝났고요.
377페이지 맨 위에 보충학습에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이 비교 한번 봐보세요. 예, 봐두시고. 자, 이제 우리 2절에 개인정보보호제도죠. 개인정보보호법이 거의 완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그거다. 계속 법 개정이 있죠. 계속 있고, 올해도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개인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 그 받을 것이 뭐냐면, 개인정보. 자, 개념 봐보세요. 자, 우리 개인정보보호의 의의를 보시겠습니다. 방어로 일반 개념. 자, 개인정보보호란 국가가 이를 개인이 헌법상 기본권의 한으로서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관리 통제하고 외부로 표현함에 있어서 결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가진다. 그렇죠? 예,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헌법상의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알 권리 있죠? 정보의 정권의 근거. 알 권리죠.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 정권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으로부터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양가로 1번 봐보세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은 누구나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하며 외부로 표현함에 있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요. 이런 권리를 정보 자기결정권, 자기정보결정권, 자기정보통제권이라고도 합니다. 양가로 2번 봐보세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표현하고 있는지. 구주민등록법상 위헌 확인 사건에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바란다. 헌법재판소죠? 결정이 있죠? 자,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은 뭐, 여기 충분히 여러분들 인식하고 계시고, 또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근거 378페이지 세 번째 봐보세요. 자,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근거.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인정되잖아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인정되는데, 이 헌법상 근거 규정,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에 대한 헌법상 근거 규정, 요거 이제 요게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가 약간 달리 봐요. 근거 규정 약간 달리 봐요. 달리 봅니다. 요것이 이제 7급에서는 시험이 좀 두 번, 세 번 나왔거든요. 두 번 정도 좀 나왔네요. 요것이 현재 우리 9급에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그 근거 규정을 약간 달리 봅니다. 그러면 우리 대법원 모두 보죠.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주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 보장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도출한다. 헌법 제10조 제1문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문 행복추구권이죠. 되어 있고, 또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 보장이 있죠.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도출해요. 그러니까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를. 헌법재판소 보세요.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이거 똑같이 이건. 자, 헌법 제10조 제1만의, 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조금 내용 달라지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죠. 구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의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또는 위 조문들과 동시에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규정 또는 국민주권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념적 기초에서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도출하며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으로 본다. 그죠?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헌법상 근거는 이렇게 달리 보지만 그 내용은 뭐 대동소이합니다만 약간 틀리죠. 자, 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상 근거에 의해서 법률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만들어졌죠. 종전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이 20개밖에 안 됐어요. 그만큼 그 우리 국민들의 인권,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관념이 희박했죠.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 뭐 컴퓨터 인터넷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문제예요. 뭐 취업부터 해가지고 모든 신상에 앞으로 이제 그 이력서 있죠. 여러분들 그 취업할 때 이력서 제공할 때 앞으로 사진 못 붙이게 돼 있어요. 사진 붙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학력란 없애버렸죠. 자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인권적인 측면에서 보고 또 지나치게 우리나라 보면 뭐 주민등록번호 진짜 너무 많이 요구하고 막 너무 남용되죠. 범죄 악용되는 소재까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인터넷 보면 포털 가입할 때도 지금 주민등록을 갖다가 저장하거나 요구 못하도록 돼 있어요. 잘한 거죠. 아주 잘한 겁니다. 바로 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기울입니다. 재정 이유 뭐 이런 보시고 재정 이유에서 디귿번 정도가 조금 그 처음에 나올 만하죠. 최근에 올해 처음 나왔어요. 최근 아주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 최근 거의 많이 남아요. 실급 구급 다 병용했었으니까요. 좀 개인정보보호법은 지금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을 갖다 다 망라해서 다 기울하고 있죠. 지금 뭐죠? 예.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공공 부분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도 규율을 한다는 거.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디귿번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요 내용, 개인정보의 보호의 범위죠? 최근에 지금 또 나왔는데, A번에, 종전에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컴퓨터 등에 의해서 처리된 정보만 보호했어요. 근데 지금은 손으로 쓴 수기문서 있죠? 수기문서. 개인정보, 그죠? 컴퓨터 등에 의해서 전자적으로 처리된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수기문서까지 이 개인정보 보호 범위에 들어갑니다. 공무원들이 이제, 손에 쓴 거죠? 또 우리 저 일반 업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민간 부분 마찬가지예요. 수기문서까지 수기문서, 개인정보가 수기문서, 손을 쓴 그, 개인정보도 보호된다는 꼭 아셔야 하고, 그래서 A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니은반에. 예. 그니까, 디귿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단계별 보호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니은반,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 강화, 그 다음에 미은반,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제한 근거 발현. 지금 CCTV 문제 되죠? 예. 이 CCTV, 그죠? 요도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해요. 그 다음에, 비유번에,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도입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380페이지 시옷번 봐보세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통지 신고제도 도입했죠? 이용번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개인정보 유출 사실 통지 신고제도, 포털인데 뚫려가지고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통보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응번에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주요번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집단 분쟁조정제도의 도입. 그리고, 그 다음에 단체성이 도입 나오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침해 사실이 신고, 우리 개인정보 침해 됐을 때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관계기관에다가. 이렇게 양가로 이번에 민간 부분 또 규율법이 있죠. 있는데, 개인정보법에서 일반법으로 개인정보법이 만들어졌어요. 공공 부분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도 같이 규율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좀 최근까지 처음 나와요. 지금 나와요. 개인정보법이 법 조문이 엄청 많아가지고 몇 년도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작년부터 해서 올해부터 문제가 지금 여섯 문제 나와 있어요. 여섯 문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문제까지는 제가 그냥 문제집 볼때다 제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출 문제가 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조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험 나올 거 위주로 해서 여러분 반드시 법 조문은 스스로 공부 시작합니다. 실생활에 도움 되에요.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법을 보도록 하죠. 총칙 목적 보시고 정의 부분에서 제2조에서 동그라미 1번 중요해요. 개인정보나 우리 개인정보법 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자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우리 자연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이라든지 사자 돌아가신 분이죠. 법인이나 사자의 이 개인정보 보호 안 돼요. 꼭 아셔야 돼요. 이것도 처음 나왔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개인정보 보호 원칙 한번 시간 내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382쪽 양가로 4번에 정보 주체의 권리 보시고, 국가 등의 책무, 양가로 있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세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그렇죠. 개인정보법이 일반법이라는 거죠. 각 개별법으로서 개인 보호에 관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그 우선 적용하고, 이거 없을 때 일반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 방가로 2번 개인정보보호정책이 수립. 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디에 설치해요? 어디에요? 대통령 소속으로. 이거 체크하시고, 나머지 내용 뭐 쭉 읽어보셔야 돼요. 쭉 읽어보시고, 양가로 2번 보호위원회의 기능 좀 보시고, 넘기셔가지고, 384페이지, 양가로 3번, 4번, 양가로 5번, 6번, 양가로 7번, 양가로 8번, 양가로 9번 돼 있죠? 보고, 방가로 3번에 385쪽에 하단에, 방가로 3번에 개인정보의 처리가 나와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도 나오죠? 에서 동그라미 1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동그라미 2번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개인정보의 제공. 동그라미 4번 개인정보의 목적에 의해 이용, 제공 제한. 최근에 이거 기출문제 나왔어요. 동그라미 4번에. 이거 법조문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숙지해 놓으셔야 돼요. 한번 읽어보시고. 순 그 법조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388쪽에 동그라미 5번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 제공 제한도 보셔야 돼요. 예, 이 두 가지 기억 니은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제20조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파기 21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20조 이것이 나왔어요. 법조 하나 지문도 나왔습니다. 동의를 받는 방법.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390페이지에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여러분들 동남 1번 민감 정보의 처리 제한. 그 다음에 동남 2번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 주민등록등 있죠? 이런 거. 민감 정보 동남 1번 보세요. 이것도 처음 나왔던 거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됐죠? 여기 또 보셔야 돼요.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 동남 3번 주민등록번호 하도 문제 되니까 별도로 빼가지고 이거 주민등록번호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에다가 동남 3번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24조의 2부에서 별도 빼가지고 놨어요. 이거 좀 다 읽어주셔야죠. 그 다음에 동남 4번 영상정보 처리기 설치 운영 제한 CCTV 등 있죠. 이런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392쪽에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뭐 민간 거 업자들 정보 처리 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포탈 등.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영업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그죠? 민간 부분이 문제 되죠? 정보 취급제 대한 감독 7번 보시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서 안전주체 의무, 양가로 1번,
그 다음에 394페이지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수립 공개 양가로 2번, 뭐 양가로 3번, 4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396페이지에 양가로 5번 개인정보 보호 인증 있죠? 이거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체크인 후시하고 그 다음에 397페이지에 양가로 7번에 개인정보 유출 통지 있죠? 4조. 제34조입니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398페이지에 과징금의 부과 등 있죠? 과징금 규정이 새로 생겼어요. 굉장히 완비돼 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 뭐 사설업체도 조심해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잘못하면 그 회사 망해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게 좀, 그런 관념이 좀 약해, 아직도. 포털 등에서 그 개인정보 뚫려가지고 그 해킹 당해가지고 어느 갑자기 막돈막 그냥 빌려가라고 엄청난 전화가 옵니다. 이상한 전화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왠가 했더니 그죠? 이렇게 이거 엄청 피해가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징금이 부과돼 새로 생겼고 그다음에 방가로 5번에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이죠. 요거에서 시험 나올 것은 일단은 저 기본적인 내용 다 읽으셔야 돼요. 양가로 1번 개인정보 일람 청구권이죠. 양가로 2번에 뭐 나와요?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청구권 정리되고 있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등 있죠. 정지 청구권. 그 다음에 여러분들 400페이지 봐보세요. 양가로 4번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나오죠. 예. 양가로 5번 손해배상 책임 요구하고 요거 시험에서 그동안 많이 나왔어요. 입증 책임 전환. 우리가 원고적 기억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고적 기억. 자, 우리가 보시면 이제 피해자가 원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원고고. 우리 정부 주체죠? 정부 주체가, 원고가 정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때 보시면, 손해가, 우리가 보시면 이제 고의과실. 그러니까 불법행위, 우리 손해배상 책임은 불법행위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우리 민법, 이거 민법 적용돼요. 국가배상법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양가로 5번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에서 입증 책임이 있죠. 그렇죠? 입증. 그렇죠? 가해자와 피해자. 피해자가 원고가 되고 가해자가 피고가 되죠. 그럼 우리가 보통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에 있어서는 입증 책임을 갖다가 원고가 가해자의 고의과실, 불법행위로서의 고의과실과 그 손해에 대해서 원고가 입증 책임자예요. 근데 우리가 주관적인 요소인 그 심리 사실을 우리가 원고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법 기술적으로. 아, 그래서 여기는 입증 책임 전환시켜버렸어요. 예, 이때 정부 주체하고 개인정보 처리 업자 있죠? 개인정보 처리 업자. 개인정보 처리 업자야. 가해자가 되죠. 똑바로 그, 인터넷 그 기술적인 요소 잘, 보안을 유지해서 해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킹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 피해본 사람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죠? 일반 국민들 원고가 되는 거죠. 피해자니까. 개인정보 처리업자가 있는데 입증 책임을 갖다 불법행위에서 개인정보 처리자 이 피고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요. 손해배상 책임이.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법의 원칙상 원고가 입증 책임져야 돼요. 불법행위에서 가해자 불법행위 고의과실 손해 발생 인과관계 전부 다 원고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하는데 우리 개인정보법에서 입증 책임을 전환시켰다 누구한테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에서 2항 좀 봐보세요. 2항 봐보세요. 그러니까 401조에 맨 동그라미 2번 위에 있죠.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러니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주의합니다. 일반적인 과실 아니에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의 경우로서 정보 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는 정보 주체입니다. 법원은 그 손해액이 몇 배?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자가 고의들은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죠? 꼭 아셔야 되고 입증 지금 전환시켜놓고 있습니다. 틀린 질문은 다만 정보 주체는 고의들은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틀려요. 이분 지금 전환시켜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자기에게 고의들은 중대한 과실이 없다. 입증 책임을 져야만이 입증한 경우만 손해배상은 책임 안 집니다. 요거가 있고 그 다음에 양가로 6번에 법정 손해배상의 청구가 이번에 새롭게 법 개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39조 2항 이것도 제 첫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세 번째 줄 법정 손해배상 청구인데 첫 번째 줄 볼까요?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거는 법정 손해배상 청구는 고의 또는 과실이죠? 법정 손해배상 책임 청구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주의하시고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300만 원 이하입니다.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됐죠? 입증 책임을 다 전환시키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양가로 5번, 6번 최근에 나왔던 양가로 5번이 나왔어요. 양가로 6번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이제 신설된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6번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쭉 읽어주셔야 돼요. 읽어주시고 쭉 보시고 404쪽에 양가로 10번 뭐 나와요? 집단 분쟁조정도 인정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405쪽에 중간 부분에 반가로 7번에 개인정보 단체소송 나오죠? 예, 단체소송도 인정돼요. 행정소송과 관계된 거잖아요, 이게. 자, 해놓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전속관을 쭉 읽고 받으시고, 이렇게 쭉 해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요 대략적으로, 요게 이제 쭉 나왔고, 이제 411쪽에 벌칙 나오는데, 일단은 그 앞에 부분까지 한번, 좀 볼 곳이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보호측 부분에서 막 보호측 부분 거의 안 나올 것 같고 뭐 집단 그 개인정보 단체소송까지 인정된다 양가로 7번 반가로 7번 이 정도까지는 다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법조문은 따로 이렇게 지금 사실 그 강의를 해야 합니다. 근데 요즘엔 또 강의를 많이 안 틀라고요. 선택감으로 해서 좀 시험이 쉽다고 이제 생각하시는가 본데 사실 요거 다 해야 합니다. 일단은 나머지 벌칙사항 이런 거 보실 필요 없어요. 보칙 정도 좀 보시고 뭐 벌칙은 볼 필요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일단은 그 행정과정의 규율에서 요거까지 해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행정절차법 부족 나와요.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에서 거의 나오는데 최근에 와서 작년도 올해까지 6문제 나와 있어요. 지금 작년도 3문제 올해 3문제에서 개인정보법에서 다시 출제되고 있어요. 이제 그동안 출제 안 됐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법이 너무 복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이도 조정하기 위해서 문제를 내니까 나머지 개인정보법도 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그동안 좀 언급했던 거 계속 강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잘 해놓으시고 마무리하시고 4편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